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2016년에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될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함께 할 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새롭게 4장부터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임마누엘로 오신가 윤영기의 행적을 살펴 보았고 어제 요 세례 요한의 만남, 특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은 내용이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저희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 짧은 거 진짜 다른 날보다는 짧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의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요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어, 말씀 안에서 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선은 저희들 본문 묵상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왜 요한이 말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라고 얘기했을까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죠.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 될 거라고 세례 요한도 생각했던 거죠. 왜 죄가 없으신 것인지는 우리 이미 상고해본거 기억하시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기 셨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대답해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것을 허락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니라 자, 모든 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즉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선언을 한 것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누구의 계획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이것을 따져서 그것으로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 이 허락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중심 사상 등에서 깊이 있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임해요.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령으로 먼저 증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또 증명해요. 뭐라고 증명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니죠 이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미 장구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동질상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에서 동일하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런 명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즉, 성령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유한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이왜 내게 오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죠. 왜죠? 회계의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에 예수님 무엇을 위해 이것이 합당하더겠나요? 이것이 무엇을 위하느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는 누구에 의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계획. 자. 예수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시는 분으로 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시냐면 바로 성령과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선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자, 무음하세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주셔야 될 뿐이지, 받을 뿐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받으셨어요. 왜? 겸손하신과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한 거란 거예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계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겸손을 보이실 뿐 아니라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질서를 확립해 주신 거거든요.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은 질서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례의식을 가볍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바로 교육시키는 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하게 되는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고 또 기억하고 전할 수 있게 하거든요. 참 재밌는 게 Q&A로 된 것들은 참 전달하는 데 좋은 그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토요일날 함께 나누면서 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히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례를 준비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에는 입교 및 세례가 있기 때문에 좀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쓰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죄 없으시지만 죄인 중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중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죄인들의 깊은 분까지 접하신 겸손함이 우리의 본이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이 자격의 기준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우리보다 더 정말 솔직히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러운데도 우리가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므로 율법 아래 오셔 율법을 이루시고 메시아 사역을 선포해요.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 모든 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께서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적 생활을 마감하고 메시아의 직무 수행에 들어감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대관식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대관식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요한의 메시지가 예시아의 도래와 사역의 시작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되고, 즉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언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혼들을 이끈 것이 무엇을 한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합당한 사역이다. 즉 무엇을 인정해 주는 거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바른 사역이라고 인정해 준게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의 시작을 공적으로 전하게 되고, 회개가 필요 없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타락된 인간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켜요. 우리를 대신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 회개의 세례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로 인해 믿는 자에게 수세의 본을 보이세요 항상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가 좀 합당하게 기하, 기억을 하고 합당하게 지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수세를 그냥 어떤 이벤트로 끝내면 안 돼요. 이벤트로 끝낸다는 그 기준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만 해주십시오. 이거는 준비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한 아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이르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과정에. 근데 이벤트라는 것은 이거를 잘 준비하는 걸예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모든 신경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례를 받는 그날의 행사에. 행사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보면 행사화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왜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과 이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이 이, 이 사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이 이전의 모습은 정말 짧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사탄으로부터 세, 세 가지 시험을 받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그 삶을 시작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가는데, 그냥 이거를 행사화 해서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어떤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의 고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예,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기준으로 자녀들의 삶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성도의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과 정말 합당한 스승과 동료와 미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놀라운 게 정말 이 준비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당일날에도 정말 간신히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놀랍게 변화받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양,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행사와 하는 거에서 끝인다면은 예, 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메시아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수세 후에 그가 우리의 왕이시오, 무엇이오 우리의 왕이시오, 메시아 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임자하사, 그의 사역에 동행하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붙듯이 부어줬다고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상고했던 지난달이죠. 지금은 예 지난달에 상고했던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죠.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 강변에서 성삼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회오를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왕되심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증언하셨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은 왕 대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모두 순복할 것과 모할 뭐 것과 순복할 것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역사도 비둘기같이 어떤 역사여 된다? 성령의 온유성과 순수성으로 성취될 것이다 천군천사가 호령하는 말을 타고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심했다는 거예요 즉 온유한가, 순수한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그 살펴보기 문제를 여러분들 꼭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1월달 거는 예,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1월달 거는 예, 오늘 중으로 31일, 오늘 중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왜 죄와 무관하신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건데 아, 살펴보기 정답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시면 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요한의 선한 사역을 인정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신 이것이 무엇을 한 거예요? 주의의 길을 곱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수 있게 하는 데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면 십자가의 예표가 돼요.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가 앞에서 설명 안 했던 건데, 마가복음 10장 3 8절을 보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곧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세례 받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건 얘기되는 이것과 매기상통하죠. 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죽음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세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가요? 이 이거 이거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수세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회개와 세례, 교회됨,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그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곡선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는 어떤 의미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평화로서 온유함으로서 성김으로서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나갈 때 정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지 이것은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한 것 같아요. 옳지 않은 방법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적용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례, 성찬,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자,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우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확한 프로페세스나 그 내용이 언뜻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기억이 나신다면 다행인데 안 난다면 이거는 교육의 부재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교육이 먼저 필요해요 교육 안에서 우리가 이 성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저희들 승리한 산 기초 교재를 만들면서 이 부분도 같이 준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안다면 무엇이 돼야 돼요? 바로 실천해야 돼요.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책망받을 일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실천한다면 뭘 해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항상 이 것은 반복이 됩니다. 바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바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음, 교단과 여러 가지 예, 예식 절차나 준비하는 면에서. 상반된 부분이, 상반되다고, 상반되진 않죠. 예. 상반되다고 얘기하기엔 또 약간 무리가 있지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바른 전통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교회는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점점 이 부분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세례로 시작해서 성찬을 기념하는 걸로 공생회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삼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31일이라 오늘 많은 분들이 송구영 신님을 드리고 또 내년을 맞이할 줄 압니다. 음, 1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정말 데일리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잠깐 중단이 잠깐이 아니죠. 굉장히 장시간 중단이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한 해는 내년 한 해는 그런 일 없이 꾸준히 방송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격려 또 때로는 따끔한 훈계 또 부탁드리고요. 밴드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멘트를 올려주시면은 가장 밴드가 예, 저희들이 어, 그 인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또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아 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해피뉴이어 아, 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통해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의미를 바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을 확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